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을 나 바꿔줄까? 고은아라고. 고은아? 어. 개명했는데요. 이름이 이뻐, 고은아. 네. 응? 개명 뭘로 했어요?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그렇지. 맞네. 아니, 참, 아저씨. 네. 소처럼 일만 했죠? 일도 하고. 예. 소처럼 일만 했다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처럼, 소처럼 일만 하고,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 60대 넘었어요? 안 됐죠? 혹시 나이까지 맞춰볼까, 한번? 뭐, 틀면 뭐 어쩔 수 없고. 볼펜 어디 갔어? 그 좀, 57, 58, 59, 이렇게 나와. 아니면 말고. 무한이구나. 내년에 괜찮겠다. 만다고? 안 늙었는데. 그렇게 안 늙었다고? 머리 때문인가? 머리 효소들인가? 아니, 내가 인생에 저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바싹 사가버린 거지, 순간적으로. 그쵸? 관리도 자기 관리를 안 해. 원래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관리를 안 해. 멋있는 사람. 어쨌든 저렇든 성격도 일을 하는 부분만큼은 지중력도 강하신 분이고 진짜 누가 나 못 따를 만큼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또 능력이시 누구를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고 머리 자체의 아이템을 그려낸 사람이에요. 이걸로도 그려냈지만은 내 머리에서 나와서 착착착착착착착 그게 한 권의 그 저기가 내 머릿속 아이템이 순간적으로 종이 한 자락으로 인해서 그냥 착 순간을 그려버린단 말을 하는 거야. 아이템 구상을. 아니면 말고. 맞아요. 그쵸? 네. 대답을 안 했고 아니면 말고야 이제. 따져.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쩌자고. 말을 하자면 내 마흔 서른아홉 그때 망조 들었어. 씨발 내가 이래서 대답 안 해. 서른아홉 마흔 하나에 내가 망조 들었다고. 네. 대답하라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 좀 더 이후에. 아니 그때 망조 들었다고. 아 예. 내 나이 그때 잘 나갔을 때 본인은 잘 나갔는지를 몰라나 그때 내가 그때 망조 든 시기였다고. 자, 내가 만약에 어느 단체에, 어느 뭐 기업에 내가 뭐 소속이 돼 있다면, 따로 내가 혼자 분리돼서 나와서, 나 혼자 이제 내가 추진할 때부터 하는 거 시작하면서 내가 망조 들기 시작했다고. 알아들어요? 네. 근데 그때 추진은 잘했어요. 그러나 추진은 못했어요.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 맞아요. 우리 같은 데를 좀 알고, 다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 다녀봤어요? 다녔죠. 이제 굿도 많이 했었어요. 했었어요? 애 첫애 어렸을 때서부터도 했어요? 네. 어미 미안하네. 나는 뭐 나도 무당이잖아. 나도 무당이고 나도 굿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굿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러면 망해서 뭐 나도 미안해요. 왜냐면 갔던 어깨 있잖아. 어깨 종사하는 사람끼리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혹시 우리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저렇게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과할게요. 어? 왜 그러냐면 이미 내 44세, 내 45세, 어? 정말 내가 건들지 말아야 돼. 어? 털을 하나 건들었어. 말해봐. 네. 산소 손댄 적이 있나? 2010년도에 산 거 아니야? 산소. 이거 2분 20분밖에 안 나가니까 빨리빨리 그 무렵을 말하면 착착 좀 머리 좀 돌아가라. 내가 머리 좋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머리는 거꾸로 쓰고 있니? 그 전에, 좀 더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서른아홉. 마흔 하나. 자, 그러나 44세는 완전히 망쳐 들었다고. 완전히 이때. 맞아. 응? 맞죠? 네. 크게 대답해요. 그 남자분 나가세요. 응?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말이 나는 누구를 따라 점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당신들한테 유도를 해서 내가 점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로 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언제. 난 내 머리 스타일대로 점을 보는 스타일인데 거기서 막아버리면 난 어떻게 하라고. 어? 왜 그 말을 하냐면 큰 산도 아니야.
큰 산도 아닌데 조그만 야산 하나 깎은 것 같아. 그치? 네. 야산 하나 깎아서 집을 지은 것 같다고. 네. 어? 근데 그 앞에 자락으로다가 좀 물이 보이나 저수지가 보이나 아니면 개천이 보이나 앞자락으로 좀 멀리 천으로 있어 거기 수정공사에 있죠? 있죠? 네. 어? 왜 이 말 하냐면 내가 그 집 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집 터를 보고 있는데 왜 그따가 내가 집을 못 지겠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산신님한테 어른이 알아서 뭐 다녔으니까 결혼했겠지. 뭐 어른이 알아서 술을 따라서 부어서 했겠지. 그러나 당신들이 숙지한 게 뭐냐면 거기에 누가 이런 머리를 무덤 누가 팠어? 또 모른다 하겠지. 그 산에서 털을 판 거는 저희는 모르죠. 터공 사는 사람들이라 이건데. 예. 산소에서 오늘 답 정확하게 가르쳐 줄게요. 응? 산소에서 그 털을 건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무속인이 야산이지만 조그만 야산이지만 빌던 야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살아있는 산이야. 조그만 야산이지만 알았어요? 조그만 야산이지만 조그만 야산을 사서 헐값 좀 싼 값에 사서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뭔말인지 알아듣겠죠? 빨리빨리 팔릴 줄 알고. 그러나 당신들이 큰 실수한 것은 산신님 전에도 노자 같은 건 불명해. 내가 노트북에서 이런 말 진짜 안 써. 안 쓰고 그냥 살아간 인생 이야기만 해주고 말아줘. 왜? 이분 저분이 내가 안 해도 다 하니까. 그럼 맨날 그런 말만 들으면 식상하고 지겨울까봐 안 해주는데 오늘은 두 분한테 합니다. 어? 왜 하냐면 그 자리에 집을 지면서 부정이 너무 끼었어요. 무슨 부정이냐? 이름 모를 나무 묘 두 구루를 건드려 놓고 두 분께서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거야. 거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 카메라 그쪽으로 들여대버릴 거니까. 어? 그러나 본인들은 모르지만 내가 보면 답을 찾아준다 그랬잖아. 네. 내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언니 옷 진짜 이쁘게 입었어. 옛날 아마 사는 옷일 거야. 말하자면 지금 옷 살 돈 없어. 어? 어? 그 정도 내가 망가졌단 말을 하는 거라고. 어? 언니가 밖에 나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 밥 먹을 돈은 벌어와.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크게 놀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크게 놀지를 못한단 말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손발에 딱딱 묶여져 있단 말을 하는 거고 어? 더 내 꿈은 더 컸는데 여기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망조 들어지기 시작해서 3, 4년 전, 5년 전은 나는 이미 죽었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밖에 나가서 옛날에 이름 석자 암흑이 하기면 잘 나간 사람, 남들한테도 진짜 퍼주는 사람, 응? 남들한테 못된 짓 안 하는 사람, 틀렸으면 따지고 미친 사람다고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고. 맞아요. 어?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쵸? 예.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꼬라지가 처량하다 보니 말 이렇게 해서 미안해. 어? 속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도와준 이유가 없어서 지금은. 지금 한 번만 누가 나 도와줬으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어? 내 머리에 그린 그림이 아직 남아있거든. 이 그림에 그래프의 그림이 내가 꿈꾼 그래프에 아직 남아있거든. 근데 나를 도와주는 그 뭐야 말하자면 스폰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거든. 응?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에 삼천포 빠진다마는 왜 이 말을 했냐. 내가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어? 내가 망했기 때문에 난 재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크게 대답해. 마스크 벗으시고. 네. 그쵸? 네. 그런데 한번 물어봐. 내가 지어놓은 집은 그거는 어떻게 했어? 다른 사람한테 남긴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남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냐? 물어본 거야. 왜 이 말을 했냐고 아까 말했지. 이런 모를 분의 두 분의 산소를 건드려 버렸다고. 어? 본인들은 모르지만 아마 그냥 그 사람도 묘가 있어서 건든 건 아니겠지. 그치? 그러면 그 사람들도 벌 받으니까. 묘가 있어서 건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오래돼서 잃어버린 묘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건드려 버렸겠지. 봉분이 없는 묘를. 그렇지. 봉분이 없는 묘를 건드려 버렸겠지? 그러니 두 분의 지금 나한테 그 망자 두 분이 보여. 보이면서 그 집에서 놀아. 노는데. 저희 사는 집? 그렇지. 그 집 지어놓고 노는데, 놀았는데, 어떻게 그 집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산을 파버리고
만들어둔 집들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 여기 돈, 여기 저기 돈을 다 어? 땡겨 쓸 것이고 서류상에다가 다 가입표는 짝짝짝짝짝 그어져 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서류상에 가입표 돈에 돈 있었으면 서류상에 가입표가 저기 지어졌겠어요? 어, 그어졌겠어요? 없으니까 그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 점 안 볼까요? 아, 보십시오. 어? 그러니까 살려면 말 똑바로 빨리빨리 하라고요. 예. 어? 예. 아니 갖고 내는 하지 말아요. 네네. 그러나 오늘 이 답을 두 분께서 못 찾으신 것 같아 지금까지. 이 답을 내가 왜 망했는지를 못 찾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답을 가르쳐주는 거야. 어? 그 망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면서 말하자면 응? 그 집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거기서 편한 인생을 살았겠냐고. 아마 3, 4년 짜라 아마 둘이 허벌나게 싸웠을 거야. 응? 예, 싸우긴 싸웠죠. 구설수도 엄청 많이 들었고 남들한테 뭐 그런 일 했으니까 구설수 들었겠죠. 아니 무당은 그 내가 살았던 생각은 여기서는 없어져야 돼. 점을 보는 순간은 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어? 우리 살았던 생각 이 순간은 없어져. 없으면서 그냥 그 말대로 점만 보는 거야. 아 그러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덤 속에다가 아 무덤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나가겠어? 안 나가지? 그러니 아마 집을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진짜 이쁘게 지어놓고 금방 나갈 거라고 자신 만만하게 아마 지었을 거라고. 아니 그 팔려고 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은 게 아니야. 살려고 지은 거야. 사든 어쨌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꼬꾸라진 걸로 보여. 글쎄 지금 예. 거기서 다 꼬꾸라진 거. 예. 어? 그건 맞습니다 그건. 그렇지? 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투자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사업했던 거. 그러니까 그 집 지어놓고 예, 예, 예. 내가 사업했던 게 다 꼬꾸라져 버렸다고. 예. 집 지어놓고 아 씨발 저 진짜 나가요. 아니 왜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얘 말귀를 예. 못 알아듣냐고. 말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 지금. 집을 지어놓고 예. 야산 하나 깎아서 예. 그 집을 지어놓고 예. 내가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고 예. 다른 데서 집을 지었고 예. 다른 데서 집을 지어놓고 그런 그 집들이 하나도 안 나갔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망조 들기 시작했고 내가 망하는 어 기른지도 모르고 쭉 미끄럼틀만 타고 내려왔거든. 그게 저기 팔려고 하는 저희가 부동산 투기업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내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 다른 걸. 나간 게 아니고. 다른 걸. 다른 것도 저희가 땅하고 일이 많아요. 많았는데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장 짓려고 샀고 지금 진 집은 저희가 장모님을 살려고 제가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 타운하우스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네. 그때부터 안 된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때부터 내가 망조가 들기 시작해서 네네. 하나도 되는 게 없이 네. 어? 사장님 말씀대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사장님 말대로 돈은 내가 다 퍼부어버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퍼부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지키려고 산 거냐 팔라고 산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지키려고 샀냐 팔라고 샀냐고 물어봤었잖아. 네. 그런데 지키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팔지도 못했다는 뜻이야. 왜? 내 의미대로 내가 팔라고 했던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못 갚았기 때문에 경매란 단어가 내 딱지를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망한 거나 마찬가지지. 네. 어? 그게 이거예요. 내가 말 틀리겠나요? 그러니까 그 예, 그러니까 경우에로 저희가 나간 거니까 다 망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 했다고. 예. 네. 네. 어? 근데 내가 아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운이 들어온단 말도 못해. 내년에 그 얘기냐면 아까 내년에 운 들어온단 말도 못해. 얘기냐면 이 말은 명심하고 가십시오. 우리 부부 사이 좋은데 나 앞에서 지금 그러시지 마시고. 왜냐면 두 분 다 지금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신경질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어. 두 분 다. 그래서 누가 건들면 툭 하면은 그냥 서로가 이해하지 하면서 넘어가게 넘어가지만 순간적으로 못면한 것 뿐이야. 3년 세월을 잘 남겨. 지금 3년? 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응? 왜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 털을 보지도 않고 집을 줬어요? 그건 제가 그 털을 다 봤잖아.
이 사람이 다 짓고 한 거라 저는 뭐 그냥 좋다고 들었어요. 그냥 좋다고 해서 그렇다가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도 무속인도 반성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뭐 무료점사가 아니라 유료점사 돈을 주고 점을 보러 오신 분도 많이 있을 때 나 했어요. 근데 다 망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그때도 나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나도 무속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집 지어놓고 부부궁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졌고 말하자면 어쨌든 종척은 하지만 둘이 망신수 분명히 들어있고 구설수 분명히 들어있고 그때부터 내가 내리막길을 타는 거고 딴 데 갔댔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를 할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샀다. 뭘 샀다. 뭐 돈을 좀 욕심을 내서 그러면 그게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고 은행권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갚아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신세가 지금까지 이어졌단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 말이 정답이죠. 근데 아저씨도 나도 흥분해서 말을 그렇게 했지만 아저씨도 좀 알아듣고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하는 거잖아. 네. 응? 형편이 나아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집에서 해놓고 나왔다 치더라도 그 부정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는 어떻게. 구슬해야 돼요. 예, 굿하세요. 저희 굿했어요. 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했어요. 근데 하세요. 나 분명히 이런 말 잘 안 한다고요. 다른 데서 굿하고 왔다 그러면 웬만해서 말 안 해요.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이 부정에 묘 그 건드렸단 말 하던가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쵸? 네. 근데 나 그분하고 내가 누구 말도 하지 마세요. 나 누가 와서 어른님한테 전 보고 왔는데 그만 이 씨발 나 이래 그 말도 못하게 보고 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일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차라리 이러면 안 되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렇잖아 그분도 열심히 일을 해줬겠지 그냥 저기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이 그 지금 내 하경 눈으로 붙인 것은 그대로 앉아 계신다는 뜻을 하는 거야 두 분 뒤에 제가 저기 한 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어렵게 된 계기가 혹시 뭐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선생님 뭐 있다. 그건 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가 아니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혹시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된 아까 내가 말했는데 야산 하나 잘못 건드려 놓고 집 져 놓고 그거 그 이유가 그거로 네. 두 분의 망자에 네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그라지기 시작했다고 나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거 없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이다. 내가 그래프로 그릴 사람이다. 틀렸나요? 제가 아주 세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머리는 똑똑해요.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고 남들한테 퍼지고도 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머리는 좋아요. 그러나 내 가정한테는 아까 분명히 그래서 등 돌려 있다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등 돌려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망신수의 구설수의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간제수에 닿겠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때부터가 내가 망그러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내가 망쪼들기 시작했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풀린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뭐가 안 보이세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할까요? 보인다고 나는 분명히 아까부터 이야기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구슬에서 푸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러면 그 망자는 굳 안 하면은 저희 계속 따라다닌다? 예. 그럼 계속 안고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잘 안 하지만 이 말은 안 하지만 여기 노트북 찍으면서 모르겠어 죽을 때까지 안 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풀리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너 굳 안 하면 오늘 죽을 때까지 안 풀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힘은 내가 빨리 갈 것을 힘은 많이 들겠죠.